자, 네, 이런 거는 뭐 연습했었지? 그치, 끝에 처음 거 맞추는 거 했었잖아. 자, 여기에서 보니까 뭐가 보여? 자, 비료 얘기 나왔지? 네. 이거 누가 비료 주는 거지? 정원사 얘기 나오지. 그래서 정원사 비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네. 자, 그리고 이제 C로 가니까 뭐야? 이 정원사 같이 뭐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 네. 나오고 또 여기도 뭐 나와? 미네랄이지? 네. 보충 미네랄을 제공해준다. 이게 뭐야? 비료네? 네. 그럼 이렇게 되고. 네. 얘 끝에는? 자, 우리가 수능 빈칸 풀면서 몰랐다가 외운 단어 있잖아. 이거 뭐야? 또 까먹었어? 네. 본 적은 있나? 네. 그래. 아, 이게 뭐다? 이거하고 반대말이야. 공간, 시간. 시간적, 공간적. 이 말이지. 네. 그 기상 얘기할 적에 왜 인공위성 찍고, 그래서 막 어떤 거는 막 시간별로 막 찍고 막 그럴 때 이거 나왔는 거 기억 안 나? 아이씨, 이따가 찾아줄까? 내일 찾아줘야겠다. 자, 그렇게. 저 이거, 그러니까 저거랑 뭐가 있어? 연결되는 게. 왜 요리야? 무슨 말 했어? 뭐가 보여? 이게 또 보이잖아.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 그지? 네.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끝에는 뭐가 있지? 비 끝에는 뭐야? 리스크 테이킹. 여기 보니까? 네. 어떤 이용 가능성이야, 과거에? 이게 다양한 변화무쌍한 네. 영양분의 이용 가능성이 있을 때는 막 이 뭐야 잎을 생산하지 않고 뿌리를 막 쫙쫙쫙 뻗더라.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가가지고 대조적으로 하면서 어떤 상황이야? 영양분이 남아도는 충분할 때는. 이렇게 돼가지. 여기는 뭐야? 다양한 영양 이용 가능성이니까,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영양이 부족했다가, 많았다가, 막 여기는 뭐 이런 상황인가? 여긴 남아도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끝과 처음 놀이를 해. 끝, 처음 놀이. 이렇게 하면은 전체 내용 몰라도 그냥 대충 찍으면은 거의 다 맞아, 이런 거는. 어이없기 뭐 B부터 시작하는 거 고른 애도 있고 그렇더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골랐어? 뭐 먼저 풀고 이렇게 이걸로 골라도 되고 이걸 일단 골라놓고 풀어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이제 내용은 맞나 한번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지. 자, 식물이 뭘 보여준대? 어떤 반응?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이렇게 적응하는 반응을. 식물이 아주 적응을 미세하게 한다는 거야. 영양이 제한적일 때. 자, 그러니까 영양이 없거나 이럴 때 이제 이 정원사들은 뭐야? 노란색 잎, 그 무슨 잎이야? 낙엽 같은 색깔을 영양 부족이구나 이렇게 보고 비료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인식한다 이랬어. 그리고 이제 C로 와서 하지만 뭐 하면? 오 마이 갓. 돌봐줄 사람이 이런 돌봐줄 사람. 즉, 아까 같은 정원사 아저씨 아줌마 없으면. 그래서 이런 거. 보충 미네랄 이런 거 못 주면. 어떻게 돼? 뿌리를.
쫙 뻗는다는 거야. 네. 왜 뻗겠어? 영양소 보면. 그렇지. 이거는 뭐야? 뭐 증식시키다, 확산시키다, 네. proliferate. 그 다음에 뭐 한대? 이 털을 네. 찾다지? 어, 네. 그 수렵채집자를 영어로 뭐라 그래? 수렵자는 뭐라고 그래? 사냥사, 사냥하는 사람을 헌터. 이걸 수렵자 이렇게 말해. 어, 네. 그 다음에 채집자는 뭐라고 그래? 풀 따고 이런 거. gather or 이렇게 말하지. 아, 이 두 개를 합쳐서 저거. forager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얘가 찾다, 수색하다 이런 말이야. 네. 그래서 뿌리털인 찾게끔 한다는 거지. 뭐를? 먼 땅을 이렇게 딱 찾아.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그 영양 같은 게 없을 때는 이렇게 뿌리가 막 찾는다, 땅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한다? 기억을 사용해 가지고 막 시간, 공간적 변화. 그 시간에 따라, 공간적에 따라서 영양분이나 자원이 이용되는 그런 것들의 변화에 대한 역사, 기록 이런 것들을 반응하기 위해서 막 기억을 더듬는데, 와, 무슨 식물이 기억이 있나 봐. 자, 그렇게 한다는 거야. 기억을 더듬어서 아 그래 이때쯤이면 저기로 가야 되지 막 그러면서 막 움직인데 뿌리가 식물이 막 뻗는데. 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 비로 가서 네. 이런 영역, 뭐 이런 영역이 뭐 이런 식물들이 이렇게 한다는 걸 연구한 거지. 여기서는 어떤 지역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연구에서 보여주는 게 식물은 지속적으로 알고 있대. 네. 자기의 위치를. 네. 시공간에 견지해서. 아까 시공간 나왔잖아, 여기. 네. 그리고 식물은 다양한 영양의 이용성. 그러니까 영양분이 다양하게 많다 이 얘기가 아니야.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막 아주 변화무쌍한 이런 영양 이런 거를 경험을 하는 거야, 과거에. 네. 그런 식물들은 위험 감수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 보여준다? 네. 감수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위협을 무릅쓰는 거지. 네. 그냥 위협을 무릅쓰는 행동을 한다? 저희는 무릅쓰는 거는 영향이 넘칠 때잖아. 네. 근데 왜 이걸 썼지? 네? 잠깐만. 뭐 아무튼 이거 좀 어감 이상한데? 뭘 하는가 보자. 네. 에너지를 쓰는. 아, 뭐 에너지를 쓰네. 그래서 뭐 뿌리를 막 쫙 늘린다든지 이렇게 막 뻗는다든지 이런 데다가 그런 하여튼 활동을 하는 걸 보여준대. 뭘 하는 대신? 잎을 생성하는 대신. 일단 뿌리 쪽에서 뭔가 쫙 뻗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그런 행동을 한다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영양분이 충분했던 그런 기록을 가진 식물들은 이제는 겁나는 게 없지. 하, 난 다 써도 돼. 해가지고 뭐야? 위험을 뭐 한다? 뭐 이걸 뭐 혐오한다, 반대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리스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신경 안 쓴다 이 말이야. 그리고는 아, 아니구나. 이게 혐오한다니까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안 한다는. 아, 감수하려고 안 한다. 꼭 느낌은 나 반대 같은데? 네? 아니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그런 이력이 있는데 왜 굳이 위협을. 근데 얘는 그 뿌리를 늘려가지고 에너지 흡수하려고 위협을 감수하는 거고 얘는 그 뿌리. 아, 그렇게 되는 건가? 네. 아, 그런가 보구나. 그래서 다 어감이 리스크를 쓰니까 좀 그렇다, 그지?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리스크 어버스라는 것은 위협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뿌리를
굳이 안 뻗는다 이 말이지. 에너지를 절약한다. 네. 이제 뿌리 뻗는 게 에너지를 쓰는 건가 봐. 네. 그래서 모든 발전 단계에서 식물들은 이런 환경적 변화나 뭐 불균형 이런 거에 반응한다 했는데 네. 뭐 뒤에는 뭐 별거 없겠지? 네. 그러면 맞잖아, 그지? 그럼 전체 내용 정리하면은 자 이것도 항상 이렇게 순서는 반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지? 네. 거의 다. 여기는 뭐? 영양이 막 왔다 갔다 했을 때는 뿌리를 뻗으면서 에너지를 써면서 뿌리를 쪽을 확장을 하고 네. 반대로 그렇지 않을 때는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그냥 네. 있는 돈 가지고 그냥 먹고 산다. 네. 그지? 자 인간하고 똑같아. 자 A라는 인간이 있고 B라는 인간이 있어. 네. 자 A는 돈이 있어 없어? 없어요. 돈이 조금밖에 없어. 노박해요. 그렇지. 얘는 막 100배, 1000배 주는데 몰빵을 하는 거야. 도박. 그지? 얘는 돈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냥 이자, 적금 예금, 배당, 이런 거나 받으면서 그냥 평생 살면 돼. 야, 씨, 이거 좀 봐라. 그지? 응. 그런 얘기야.